네, 정의당 대변인 장호진입니다. 지금 국회 정기특위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특위 자문위원들의 건강과 관련돼서 그리고 파이팅 노동자들의 굴뚝 농성과 관련돼서는 오후에 별도의 브리핑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강원랜드 최영기 전 사장, 다음에 지만원 씨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심석희 선수 관련돼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최영집 전 사장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실체를 인정한 것입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태에는 권선동, 염동열 등 자유한국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연루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채용비리에 깊숙이 개입됐다는 증거는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혹여나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이 없다는 기괴한 법원의 판결이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괴한 판결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청탁받은 사람이 받은 죄값만큼은 청탁한 사람도 치러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일찌감치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실체가 확실히 드러난 이상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만원 씨가 자유한국당의 비선 실세인가 관련돼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4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의 명단 제출을 미뤄왔던 것이 지만원 씨 때문이라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입니다. 지만원 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홍무맹랑한 새빨간 거짓말로 5.18 영령과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법정에서 배상 판결까지 받은 당사자입니다. 대한민국 가짜뉴스의 원조격이자 독재 정권의 망령이라고 불려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을 검토했고, 그리고 그 때문에 4개월째 진상조사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심지어 지만한 씨는 5.18 진상조사위원회 추천을 해주지 않는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설과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평소 작은 비판에도 벌떼같이 일어나는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쏟아붓는데도 비난 논평 하나, 그리고 누구 하나 나서서 이를 제재하려 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며 묵묵히 비난과 욕설을 듣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만원 씨가 자유한국당의 비선 실세라도 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의 보기 드문 상황은 일단 보수의 덩치를 키워보자는 판단인 듯 합니다. 당장 많은 사람이 모이면 좋을 것 같지만 독재 정권과 국정농단 세력이 함께하는 날 오늘 같은 사항은 해프닝이 아니라 매번의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상황을 봤을 때 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회 손을 떼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더 큰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점 자유한국당은 명심하고요. 오늘부로 자유한국당 몫의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권을 포기하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심석희 선수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질의 성폭력까지 체육계의 이 경악스럽고 절망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심 선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뼈가 부스러질 정도로 맞는다는 등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았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성년자 시절부터 상습적인 성폭력 피해 사실이 추가됐습니다.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입니다. 매질의 성폭력까지 상상을 초월한 체육계의 이 부조리가 너무도 경악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왔을 심선수를 생각하면 안쓰럽고 미안하기만 합니다. 또 다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낸 신선수에게 머리 숙여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조정 코치 측은 선수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성적지상주의, 성적이 좋으면 폭력도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지도방식에 대한 믿음이 빙상계, 체육계 전반에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1심 당시 빙상계 다수 지도자는 제자를 학대한 조정 코치의 선처를 부끄럼도 모르고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법부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1심에서 조정 코치는 선수들이 성과를 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체육계에서 선수 폭행이 구습으로 대물림되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밝힌 양형 배경으로 검찰 구형이 대폭 감염된 자초지종입니다. 관습이 썩었다 해서 그걸 용인해 형벌을 정하면 우리 사회 수준은 그 이상을 못 벗어날 것입니다. 폭력에 대한 원본로 사회 상식과 기준을 높이길 법원에게 촉구합니다. 부품급을 안고 운동에 매진한 어린아이에게 스승이란 어른은 지옥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렇게 선수가 손에 쥔 금메달에 우린 뭣도 모르고 환호만 했습니다. 행복했어야 할 선수의 유년을 짓밟고 청소년기를 유린하고 매진해서 얻은 그런 금메달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체육계는 철저히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에 의한 일상적 폭행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한국 스포츠계 전반에 퍼져있는 폭력 문화와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체육계의 근본적 개혁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네, 오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